여러분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 서로 모두에게 모두가 상처받지 않은 방식?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렇죠? 뭐 열매님이 경험했던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누가 똥을 싸놨어. 그럼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야. 좋게 좋게 끝나자고 하는 거는 그걸 서로 치우기 싫어서 거기다 신문 덮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랄 맞아야 돼.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을 누군가 지워야 된다고. 욕은 누군가 먹어야 돼. 근데 오늘 여매님이 욕 안 먹으려고 하는 모습밖에 난 안 보여요. 누군가 지랄을 해야 된다. 누군가 미친놈이 돼야 돼. 그걸 좀 본인이 해보라고. 본인이. 자기는 그냥 방법을 모른다고는 안 돼. 본인 되게 싫어하는 사람 모습으로 살면 돼요. 일단 그렇게 살아봐. 되게 이기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기적으로. 누구 떠오르죠? 그렇게 살아봐요.